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거 하나 봅니다. 무선으로 원격 제어해서 어느 한 날에 요분이 잭 리프트 스크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잭 리프트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잭 리프트라면 유압 실린더 자키로 실어가지고 여기 있는 파이프에다가 뭔가 커플링이라든가 아니면 압착돼 있거나 끼어 맞춤돼 있는 것을 뭐 풀리로 잡아서 눌러서 밖으로 빼는 잭 리프트나 아니면 압력을 가해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밖으로 덜 뽑는 그런 장비일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펌핑이 들어가서 뭐 밸브를 열어주면 앞쪽으로 압이 차 들어가면서 뭔가 케어를 해주는 그런 거겠죠. 스크랩이라 그러니까 끄그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에다가 압을 쏴가지고 끄그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플러싱 산세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건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설비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요 바퀴를 이제 이동할 수 있게 이제 무선으로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뒤에다가 바퀴 뭐 모다 여기서 20cm짜리 모다 16cm 모다 한 100kg, 200kg 나르는 거를 넣어주면 되죠. 모다 한 개당 100에서 200kg, 200kg 정도 땡길 수 있는 모다. 여기도 200kg 모다 땡길 수 있는 걸 바퀴에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요 바퀴를 빼고 200kg 넣어줄 수 있는 바퀴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무거워서 끌고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퀴 하나 둘 모다 네 개를 달아서 무인으로 이렇게 쭉 하면 자동으로 가서 어느 자리에 딱 안착되고 거기서 이제 뭐 다리발을 내려서 홀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걸 끌고 다닐라 그래 보면 앞쪽에서 또 뒤에 모다 두 개를 달면 앞쪽에서 또 끌어지고 매치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래 당겨주고 대가리 꺾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다 네 개를 달아서 제자리 잡은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매칭 시켜주는 거는 그렇게 하던가 해야 될것 같고, 하여튼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판때기 위에 뭔가 물체가 있고 그 물체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와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어느 정도 위치시킬 때 모다가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퀴를 빼고 모다를.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때 모다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모터. 이 박스에 보니까 스티로폼이 깨져서 이렇게 눈서리 찾는 건데 모다 20cm 모다입니다. 지름이 20cm 되는 모다고 여기가 폭이 한 8cm 정도 돼요. 6cm나. 그래서 이 모다 네 개를 저기다 다는데 어떻게 달아야 돼? 여기 보시면 브라켓도 있죠. 요 브라켓. 네 개가 있어요. 이네 개를 여기 요 브라켓도 있죠. 브라켓. 모다 브라켓이에요. 얘를 이 디귿자 브라켓들을 여기다 이제 꼽는 겁니다. 모다에다가.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모다를 이렇게 꼽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다 한 개가 되겠죠. 바퀴 들어가는 모다 축에다 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브라켓 하나 둘셋네 개를 꽂아서 여기다 꼽습니다. 하나 둘셋뭐 이거 뭐 과수원이나 농장에 해도 되고 비닐하우스 안 해도 되고 이런 공장 안 해도 됩니다. 네 개를 꽂은 다음에 모다를 하나씩 넣겠죠. 모달 여기 하나 바퀴 이 자리를 빼고 모달 하는 거죠. 이 쇠판이니까 위에는 여기다 용접을 때리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용접을 치면 되겠죠. 그러면 바퀴가 네 개가 바뀌겠죠. 이거 네 개가. 그리고 이제 제어기가 들어가니까 배터리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48볼트짜리 배터리를. 48볼트짜리 배터리 레드 플러스 하고 블루 마이너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연결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연결하고 레드 플러스 하나 연결해. 그러면 이 플러스는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퍼지고요. 마이너스도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퍼져서 이 컨트롤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다시 얘하고 연결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무선 수신기가 있죠. 수신기. 얘가 얘를 동작시켜서 1번, 2번, 3번, 4번 모다를 1번, 2번, 3번, 4번 모다를 동작을 시키면서 무인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인으로 모다는 요거 요쪽 셔틀
이렇게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좌측 우측. 그럼 제자리에서 360도도 돌고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되면서 여기서 모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센터에 하나 놓고 하나 둘 모다에다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기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쪽에다가 모다에 선을 연결하고 배터리를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리모컨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 갖고 눌러서 좌측으로 당기고 오락실 리모컨처럼 당기면 얘가 이렇게 360도 회전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 앞뒤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 토탈 무게는 최소 400에서 최대 한 700, 600까지도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 이런 것들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유닛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 운반, 운반 카트, 구동 모터, 당진아재 사륜 구동 키트, 리모컨식으로 해가지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쪽에 이렇게 상품이 올려놨습니다. 테스트를 다 해서 시연을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와서 이게 하자가 있는지 다 테스트를 하고 여기다 다 연결을 시켜서 작동 테스트까지 해서 각계 모드가 돌아가는지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한 2일 정도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테스트 바이를 다 해서 모다 상태하고 퀄리티하고 해서 드릴 거고 이 브라켓도 4개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선 조정 장치도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가셔서 이제 본인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 본인이 할 거는 다 됐으니까 여기다 하나 둘 셋 네 개 용접해서 달고 일단 배터리를 용량이 뭐 자기가 10시간을 쓸 수 있고 12시간을 쓸 수 있고 이틀을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를 작은 걸 하든 큰 걸 하든 큰 걸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고방전을 해야겠죠. 아주 큰 걸 하든 48V 뭐 20A를 하든 30A를 하든 40A를 하든 고방전으로 다 해야 되겠죠. 고방전 배터리로 4개를 뭐 이런 거를 배터리를 사서 충전기하고 배터리 업체 우리 카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당진아재 배터리라고 치면 배터리 구하는 방법이라 치면 제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배터리 업체들 명함하고 거기 전화해서 48V의 컨트롤러 4개 돌릴 건데 어느 정도 고방전으로 하나 맞춰주세요 그러면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4개 받아와서 배터리 안착시키고 충전기 충전하고 해서 배터리 업체한테 충전기까지 좀 같이 달라 그래서 가격 매겨서 책정해서 오고 저한테는 이제 모다 키트를 받아와서 무인으로 리모컨식으로 테스트 받아왔으니까 배터리만 꽂으면 되는 거죠.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다가 배터리만 꽂으면 됩니다. 레드 플러스하고 배터리 걸 거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여기다 꽂으면 얘가 동작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거는 이 적당한 위치에 이 브라켓 디귿자 모다 고정대를 요거죠 지금 요거 모다 고정대를 여기 적당한 곳에다가 용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